경찰은 그럼 어떻게 알고 체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고등 꾸마 줄기를 캐듯이 한 명을 이제 검거하면 연속해서 나오는 게 특징이잖아요. 네.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인터넷과 SNS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로버트 할리 씨가 범행을 한 정황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SNS 등 이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일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약 거래 의심글 등을 집중적으로 경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마약 판매책으로 추정이 되는 한 글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SNS 계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로버트 할리 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었고 네. 또 지난달 말에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 원을 로버트 할리 씨가 송금을 한 이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송금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대? 네, 경찰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 씨는 지난달 중순 이제 직접 은행을 찾아서 은행 계좌로 현금 수십만 원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 마약 거래 사실이 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현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 CCTV에도 이 돈을 입금을 하고 있는 로버트 할리 씨의 모습이 찍히기도 해서 사실 비난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송금 사실 말고 다른 정황 증거도 또 있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이죠. 로버트 할리 씨를 체포한 뒤에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이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주사기 한 개를 발견을 했고 이것을 압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연예계 그 마약 수사 있고 막 이러면 지금 이제 로버트 할리 씨인데 누구하고 했느냐 그리고 다른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관심거리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구매한 필로폰의 양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몇 명에서 했다, 혼자서 했다 이거는 아직 말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로버트 할리 씨 혼자서 투약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버트 할리 씨 그 루머 도 굉장히 많이 돌고 루머. 사실 이 부분이 또 가족들이 상처를 두 배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루머가 양상이 되고 있는데 로버트 할리 씨가 일단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로버트 할리가 우리 아들이 좀 철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카드를 많이 써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들어서 네티즌들은 이 필로폰 투약 혐의 의혹을 로버트 할리 씨에서 이제 아들까지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냐면 사실 로버트 할리의 아들이 투약을 한 것인데 로버트 할리가 아들을 걱정해서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가족까지 공격하는 루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떤 입장을 좀 내놨나요? 네, 관련해서 로버트 할리 씨의 부인이 나섰습니다. 이 명현숙 씨인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들의 혐의를 아버지가 뒤집어쓴 것 아니냐라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의심한 가치도 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할리 씨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뭐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었는데요. 이번이 무려 세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그리고 또 지난해 딱 지금 연속해서 거의 3년 연속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인데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할리 씨는 2017년 그리고 지난해 초에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기 안양동안 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가 나는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아니 이번에는 이제 로버트 할리 씨가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2017년, 2018년에 수사를 받았잖아요.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혀 몰랐는데 그런 거는. 사실 당시에는 이제 추정만 있지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물증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청 마약수사대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안양동안 이 경찰서에서도 A씨의 진술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추진을 했는데 로버트 할리 씨가 당시 돌연
미국으로 출국을 해보고 네, 혐의 입증을 실패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한 달 뒤에 로버트 할리 씨가 이제 귀국을 한 후에 조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네. 네. 이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로버트 할리 씨가 모습이 굉장히 조금 의혹을 살 만합니다. 어떤 부분? 일단 머리를 삭발하고 온몸의 털을 다 제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이 할리 씨에 대한 모발 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 예. 그래서 소변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별다른 약물이 당시에는 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네. 그럼 제모 같은 거를 온몸을 다 했으면 다른 그 조사는 못 하는 건가요? 검사 같은 거는? 그런데 네. 이 안양동안경찰서의 경우에는 네. 할리 씨의 몸에 남아있던 털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슴털이었는데요. 이 가슴털을 뽑아서 마약 검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슴털이라든가 이 코털 등 다른 체모로도 마약 반응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네. 이게 빨리 자라는 머리카락과는 또 이게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이런 다른 털은 좀 느리기 때문에 약물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이 되더라도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마약사범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삭발이랑 왁싱 등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 할리 씨의 행동 등을 봤을 때는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로버트 할리 씨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녹화를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들은 일단 VOD 다시 보기 서비스에서는 모두 이제 드러낼 예정이고 아예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전에도 조사를 했었구나.